와, 대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야, 저 방금만 없으면 못 들어가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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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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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지금. 아, 야. 눈빛이 무서워. 어, 뭐 썰리는 것 같은데? 이 맛이에요 진짜. 와, 최고네. 이것도 맛있다. 와, 맛있다. 앤디. 漂亮해. 나 很 漂亮. 여기가 바로 레트로의 신세계. 낭만이 그리울 때 전 여기 옵니다. 공포. 옛날식 마사지는 여전히 놀랍고 잘 맞죠? 어우, 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추억의 수타면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우리 낭만에 좀 젖어볼까요? 아련한 추억 하나 떠오를지 모릅니다. 2시간 반 비행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크기지만 존재감은 큰 나라. 타이완, 여행의 정석. 그 시작은 타이베이입니다. 첨단 빌딩과 오래된 풍경이 공존합니다. 유럽의 고도 같은 예스러움이나 마천루 즐비한 화려함은 없습니다. 대신 내실 있는 소박함을 추구하는 탄탄한 경제대국의 수도죠. 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리는 여전하고 길가 사람들이 아는 친구들처럼 반갑네요. 그런데 저기 좀 달라 보이는 이 버스. 예약하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야, 벌써 만 원입니다. 특별한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입니다. 그냥 보통 2층 버스가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만 시내를 구경할 수 있고 투어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버스, 일명 버스토랑. 자, 소독은 필수고요. 우와, 이야. 야, 버스가 아니라 완전 진짜 레스토랑인데요? 좁지만 레스토랑의 품격을 다 갖췄습니다. 祝各位用餐愉快，我们即将出发，谢谢。 오, 이제 출발합니다. 웬만한 랜드마크는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개방감이 있어서 되게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만나는 타이베이 명소는 초호화 아파트죠. 25층 높이에 한 층엔 단 두 가구만 삽니다.
중국 월나라 큰 부자 도주공의 이름을 땄다는데 집마다 화원이 있고 층마다 4.5도씩 회전되는 비범한 아파트죠. 파노라마처럼 타이베이가 펼쳐지네요. 포토존을 지나가면 사람들도 바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최고의 핫스팟이죠. 101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대나무를 닮은 세계적인 빌딩, 타이베이의 자존심이죠. 여기선 쉬었다 갑니다. 기다리던 시간 점심시간엔 간단한 샌드위치와 에그타르트. 이제 배고프니까 좀 먹을게요. 아까 구경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음식은 유명 호텔 셰프들의 솜씨라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지금 되게 들뜬 모습에 기분이 좋네요. 분위기 좋은 세련된 낭만 버스였습니다. 스치는 풍경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야경 투어도 멋질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제 청춘의 기억이 있는 거리로 갑니다. 타이완의 명동 같은 길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봉러우라고 100년 된 건물인데요. 이렇게 대만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타이베이 최초의 극장입니다. 전성기 땐 이 일대가 마비될 만큼 인산인해였죠. 이 극장 옆길을 전 할 일 없이 걷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레트로 느낌 나는 그런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네요. 이 노래는 등여군 노래인데?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我刚才走来听的听到邓丽君的歌很想起来我妈妈哦很好啊对啊听歌可以很舒服啊对对对可以放松自己现在还有很多人找那个邓丽君的唱片吗哦有还是很多因为她算是台湾很有名的歌手知道然后声音很好听所以外国人也会想找她 등려군의 추억한 자락 없는 타이완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어렸을 때 아침에 이제 주말에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는 거의 등려군의 노래를 들으면서 깼거든요. 이 노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 어머님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진짜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등려군의 노래는 여전히 가슴을 울리네요.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러도 등려군은 등려군입니다. 타이완에서 등려군은 영원합니다. 노래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고 또 들었던 청춘의 기억으로 바라보면 타이베이의 화려한 불빛은 아련합니다. 타이베이의 매력 중 하나는 지하철. 타이베이만큼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된 곳도 드물 겁니다. 지하 세계도 둘러보면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대만 전철역 밑에 있는 지하상가입니다. 한국에 있는 반포 지하상가랑 같은 곳입니다. 대만에 오시면은 여기를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없는 게 없거든요. 정말 한국과 비슷합니다. 점집도 있네요. 줘보세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죠? 오싹한데요. 우리 뭘 보고 있는 거지? Do you want try? 你要试试看吗? 不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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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top of the bowl. Nothing. 아, 이게 날이 없네요. Yeah. 아. 탓은 메뉴. 어, 시원하다. 슈퍼나? 예. 어, 슈퍼, 슈퍼, 슈퍼. 자태만 보면 살벌하죠? 정육점 칼 아닙니다. 大概怎么样? 很舒服啊，你可以试一下，很舒服到想睡了。会不会怕？ 어, 看起来很恐怖。 不会，不会，不会， 很安全。 안전. 합법적인 자격증을 갖춘 유서 깊은 마사지였습니다. 어, 这道料什么时候开始的？ 它是源自于春秋战国时代，2500年了，历史很久，2500年，这么厉害，对，原来是因为之前就是在早期，因为有一些庙宇和尚，为什么？ 일단 저도 누웠습니다. 恭请刀神。 어, 눈빛이 무서워. 아, 우리 시작했어. 이거 지금 칼 맞죠? 아, 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없는 거 확인했는데도 왜 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뭐 썰리는 것 같은데? 신성한 의식을 지르듯이 차근차근 고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이 스부, 너做这个 다리를 做几年了? 14년了. 어? 야. 14년어. 네. 와, 아, 厉害, 厉害. 谢谢. 14년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살포시 점여주는 이 기분. 저도 서서히 빠져들더라고요. 好像有点热热的，嗯，不跟那种感觉，就열이올라오는느낌이나요. 근데
아, 이게 이상하게 좀 시원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잠까지 쏟아지네요. 아니,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 종아리 시원해, 종아리 시원해. 好了, 可以了吗? 아, 谢谢. 지금 제가 목소리 들으시면 약간 좀 쉬었어요. 이것도 약간 사우나 갔다 오시면 살짝 몸이 풀리면서 약간 목소리 좀 노긋노긋해지면서 이게 가라앉히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신기한. 오, 오, 너무 신기해요. 수고, 谢谢, 수고.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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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 네, 拜拜. 拜拜. 오싹한 힐링의 시간.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타이완 여행의 정석. 타이베이 다음 여행길은 보통 신베이죠. 타이베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국철을 타면 신베이의 웬만한 관광을 다 가능합니다. 타이베이가 서울이라면 신베이는 경기도죠. 일단 지하철을 타고 저는 레이팡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이팡에서 국철인 핑시선을 갈아탔죠. 젊은 친구들이 부정 여행을 갔나? 한국 여행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 한국 여행. 我的 친구. 아니, 일단 我 친구는 거예요. 我是 日本人. 아, 你是 日本人. 大家一起来在日本留学的时候认识所以他 이 핑시선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좋을 때죠. 모두의 경유지는 바로 여기 시펀입니다. 창밖으로 달리는 풍경도 낭만이 흐르죠. 핑시선을 타는 사람들은 동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마을에 뭐가 있기에 찾아오는 걸까요? 스펀의 매력은 무엇보다 이 철길에 있습니다. 철길 가운데서 다들 분주하죠. 저 풍선을 여기선 천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온통 천등 날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이, 보시다시피 10분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천등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산간마을, 예부터 도적들 때문에 숨을 일이 많았답니다. 그때 천등은 도적이 떠나고 안전하다는 신호였죠. 지금은 소원을 담아 행운을 비는 놀이가 됐습니다. 저마다 소원을 담고 그 앞에서 행복하네요. 학교에서 왔어요. 아,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조금 이해요. 학교에서 배우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돈 많이 많이 벌어요. 아, 네. 네. 건강. 건강. 예지 장하오. 예지 장하오. 幸福美满.
买房换车赚大钱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这天灯怎么弄啊？ 单色的150个颜色200，就到8个颜色300，你根据你的你吗？这个拍照你看。这个吗？啊，这啊这四个颜色。对，这四个颜色的，可以吗？OK。不是这个，我来买一个。对，前面的可以分在前面。5명이랑 이게 칸이 모자랄 수 있어요. 이게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태어난 막내와 가족의 안녕. 우리 가족이죠. 별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안녕도 함께 빌어봅니다. 저 부적에 불을 붙이면 날아가죠. 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라는데. 어, 옆으로 오세요. 한국분인데 완전?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오세요. 여기만 잡으세요. 여기 잡아요? 네. 오른손으로? 아, 오른손으로? 아, 조금 되게. 정말 되게 잘하신다. 오케이,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소원을 쓰기만 한 건데 이상하게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저 소원, 저는 지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소원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새해 소원 다들 안녕하시죠? 목적지는 아니지만 호미곶처럼 튀어나온 작은 마을이 있어 들렀습니다. 여기는 타이완 최동단의 땅. 17세기 스페인 선원이 우연히 여길 닿았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산티아고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마강 마을의 산디아우자오. 哎，先生，不好意思，你好。你是这里人吗？对，我在这边工作。哦，工作。我是做海巡署。海巡署哦。这个是做什么的？啊，这边风景很好。这是我们台湾的山雕角。那这个池子的话，是以前的人啊，他们用来养殖九孔、九鲍鱼。海胆。对，那你可以看到这边，它那个绿色的青苔啊。 绿色的青苔，它那个这边海草繁衍的多，海草啊，对，所以这些鲍鱼九孔的食物其实就是这些海草。这里真的风景很美哦。对，这边很适合户外走走，加上今天天气又非常的好。OK， 海巡加油！ 好，谢谢，再见，拜拜。그렇게 또 한 분을 배웠습니다. 阿妈，你好，你去哪里啊？我去海边啦。哦，干什么？刮紫菜呀。干什么？还有哦，看到什么东西就拿了就刮回去哦。那你怎么不穿鞋子啊？要啊，在这边穿啊。这鞋子是什么？就是钉子鞋。钉子鞋？哎。哦。阿妈，那你是海女啊？ 啊，老海女。啊，老海女。啊，你现在年纪多大了？80岁了啦。哇，80岁哦。对呀。哦。80了，再过几天就81了。 여긴 오래된 해녀들의 마을입니다. 할머니가 가진 최고의 신상품이죠.
예전엔 이런 신발도 없이 바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厉害哦，你看，厉害。那你几岁？我四十二。四十二岁呢？哈哈哈哈哈哈！你这么年轻的。我的孙子就三十多岁了。孙子三十多岁啊？对呀，你看。我的孙子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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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
맞아. 손주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냉치 맨날 와주셨어. 자, 또 와. 물 넣어라. 또 와. 빠주니야. 나는 빠져라. 아버지 한 고사님 난이 빠나겠다. 아니야. 没关系. 있어라. 아, 나 니 맨짠 될지 뺀지 구했어. 이 개대 싸다. 한쪽엔 깐깐도. 오. 순박한 이 할머니에게 반해버렸네요. 정말 바닷가 천지가 다 해초입니다. 겨울이 가면 해초를 먹고 자라는 전복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해초는 할머니에게도 귀한 일용할 양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면 지금 这是木耳对吧？这个是我们这边说煮菜。哦。煮菜蛋花汤，弄蛋下去煮，那个煮菜滚了啊，蛋把它弄一弄，把下去。외진 바다를 논밭 삼아 살아왔으니 세월의 파도는 얼마나 많았을까요？爷爷不在了。在了。什么时候开始不在？民国69年就不在了，已经往生60年。养儿子啊？孩子有六个孩子。对。六个对。去到海边看到什么东西，不会吃的都捡了。그렇게묵묵히인생의숙제를다해왔다는할머니지금도손에서일을놓지못합니다세상의어머니들은다비슷한것같습니다조용하죠남은해녀는이제단세명뿐귀여우세요아이고토마스라왜야아이맨叫车就拖了看到好乖你看你们叫做什么就做什么好漂亮哎那很漂亮男的会漂亮乱讲都在开玩笑的没有啦年轻的时候真的会很漂亮没有啦哪里会漂亮没有啊海边的人都每天都靠海生活晒得都黑黑的好像啊你不算很黑哦不算年黑嗯那跟我一样跟我差不多嗯嫩姜不用你那么白就好了没有了我开始洗啊哎快说你要不要帮帮忙啊什么这个不要拿掉哦看你们要出什么先说他才会拿出来退兵妈妈你最棒的都会炒菜呀고맙게도할머니의밥상을다받아보겠습니다갓뜯은해초는바다향이펄펄납니다파와달걀만풀었는데푸짐하고뜨끈한해초달걀국완성식당을하는건아니지만어쩌다지나가는나그네가부탁하면
이렇게 밥상을 차려준다는데요. 모아뒀던 전복도 꺼내주었으니 극진한 대접입니다. 고한 아부아부 교수 우리 집엔 제일 신선도가 깡 되게 신선하네. 풍상의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에서도 흔치 않은 외진 바다 마을. 낭만 찾아왔다가 존경의 마음 가득 채우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꼭 한번 찾아가겠다 마음먹은 곳이 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음식. 타이완 최고의 수타면을 먹을 수 있다는 바로 그곳.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국수집이라고 하기엔 흔치 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수로는 무슨 용도일까요? 어? 아이고. 나이. 먹는데 자꾸 웃음이 납니다. 어른도 아이도 즐겁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방에서 면을 넣어주면 정수된 물을 타고 쭈르륵 면이 내려오죠. 이야, 나왔다. 자, 면 한 가닥도 안 보내줄 거야. 다 먹을 거야. 이제 나왔다. 하나도 안 놓칠 거야. 면이 안 올 때 좀 먹고 간장 소스에 살짝만 담가도 맛있더라고요. 이 면이 맛있으니까 사실 이건 뭐 간장 소스 찍어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뭐 그냥 소면처럼 저희가 삶아 먹듯이 먹어도 되고요. 비빔면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예, 네, 너무 바쁜데요 이거? 면 집어야 되고. 오! 야, 쟤는 놓쳤다. 쟤는 이따가 먹어야 되겠다. 자. 잡는 재미, 먹는 재미, 다 잡은 수타면. 면발이 정말 쫄깃하더라고요. 남다른 이 탄력의 비결. 아, 대체 뭘까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수타 작업이 한창이네요. 안녕하세요. 我是从韩国来的。哦，你从韩国过来的。我听说这里有很特别的面的制作方式。哎，对，我们就是都在里面制作。对啊。
그렇게 허락을 받아 수타실로 입성. 사실 수타면은 어렵고 예민한 작업입니다. 야. 그런데 고맙게도 작업실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오, 되게 크다. 야. 뭔가 비밀 공간 같은데. 밀가루는 그냥 보통 밀가루를 쓰네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과정이죠. 나가서 연소. 아, 저거는 라면 전일의 면토. 예, 네. 煮好的. 不是,它只是泡軟的. 아, 발효시킨 면을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해 주더라고요.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사실 그런 생각은 저는 못 해 봤어요. 많이 배우네요. 이런 방법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물어봤더니 긴 설명 대신 보면 알 거라고 합니다. 야, 就是把它压扁一点. 이 과정을 반죽할 때마다 10번씩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이 반죽 사이즈랑 똑같네요. 거의. 두꺼운 반죽을 이제 푹 눌러줄 차례. 미세한 힘의 강약이 수타의 질을 결정합니다. 100kg 넘네. 大概3到5分鐘,最主要就是讓它平均,均勻一點。均勻啊,均勻,對對對。 짧게 비법만 얻어가려 했던 게 좀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리고 누르고 늘리는 그 모든 과정은 오롯이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기술이죠. 드디어 기초 공사를 끝내갑니다. 수백 번의 손길과 정성을 거친 작업.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짐작이 될 만큼 세심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면으로 고정시키고. 와, 최상의 쫄깃함. 궁극의 쫄깃함을 향한 팔자 돌리기. 이것은 신공에 가까운 늘리기 전법. 마치 마술. 아니, 무술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은 신의 경지. 신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像我这样 交给右手，把它挂上去。对，挂上去。有。 저는 어설프게 짝이 없죠. 哇，其实你很厉害，很有天分。민폐는 아니었는지 걱정이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집의 수타는 신기하게도 걸어뒀을 때 면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봐라. 오케이. 아, 나 재밌네요. 이거. 수분이 나올 때쯤 늘리고 또 늘려주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탄력이 끝내주죠. 파도를 칩니다. 예술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수 한 가닥에 담긴 노력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팽팽한 기타줄처럼 치열했습니다. 보는 이에겐 추억과 낭만의 풍경입니다. 그렇게 낭만 여정의 끝자락. 마침내 지오펀입니다. 오래된 산 밑의 집들과 구불구불한 골목계단. 밤이 더 좋습니다. 그 옛날 오지 중의 오지, 골드러쉬로 상점 벽해 했으나 폐광되면서 덧없이 잊힌 마을. 그러나 영화의 배경지로 마을은 부활합니다. 아, 요즘에 확실히 이 관광객분들이 많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 거리도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코로나로 꺼졌던 홍등이 다시 켜지고 골목길 상인의 손길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누님들이 계시네요. 누님들이 좋으니 간식은 소세지로. 희망의 조펀 소세지. 谢谢。 많이 많이 팔고. 谢谢。 拜拜。 누님들 힘내십시오. 마늘 아니에요? 꼬리 안 돼. 이 맛이 야, 이 맛이. 상하이인 듯 홍콩인 듯 고풍스런 분위기가 향수를 부릅니다. 홍등이 걸린 수치로는 그윽합니다. 조펀에 오면 누구나 알다시피 꼭 들려야 될 곳이죠. 여기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모험에서 그 모티브로 했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대장간이던 찻집은 명소가 됐지요. 여기가 명당이지. 찻집과 마주하는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야경이 벚꽃처럼
흐드러지는 밤. 낭만의 밤입니다. 빛을 찾아 신들의 놀이터에서 즐기는 캐나다 서부. 캐나다 서부 겨울왕국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